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그 역사의 중요성을 알고 정부에서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요. 그러니까 또 그걸로 인해서 지금 국렬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전에 같이 거민정으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국정 교과서로 만들 때에는 또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선조들의 역사는 대개 그 왕에 대한 실록이죠. 그 실록을 기록하는데 어떤 때는 아주 정확하게 그 기록을 하고 어떤 때는 왕을 미화해서 기록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개 그 왕이 그 기록을 관여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가다 그걸 관여한 왕도 있었겠죠. 특별히 한국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 같은 걸 보면 아주 다릅니다. 똑같은 국사인데도 불구하고 달라요. 어떤 것은 냉정하게 그 비판하면서 사실 그대로를 기록을 했고 어떤 것은 좀 왕을 미워하는 이렇게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국정교과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거민정 교과서 하는 사람 그러면 그 미화하는 걸로 국가에서 미화하는 걸로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근데 또 국정교과서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가관을 바르게 좀 기록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후세들에게 바른 그 기록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보존했으며 우리나라가 어떻게 독립이 됐고 또 어떤 거로 수립이 됐고 어떤 전쟁을 만났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경제 부흥을 이뤘나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하자는 얘기고 그런데 또 그쪽에서는 또 너무 어느 한쪽에 뭐 독재자면 독재자에 대한 미화는 그건 경제는 성공했지 모르지만 이건 미화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막 하여튼 간에 서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국가적인 문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첫째 기록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선과 악으로 나와 있어요. 선이 어떤 것이고 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별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오해 없이 봐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택하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악이고 하나님이 선을 세웠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것은 악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선과 악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여기서 구별할 수 있고 그 선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나를 쫓으라.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치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분명히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기적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믿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어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과학적인 근거를 대고 뭘 대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기적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경은 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 시작해갖고 뭐 이게 인류의 시작을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셔서 이브를 또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부부를 그래서 거기서 번성이 돼갖고 이제 오늘날 세계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제 그의 아들 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을 좀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배다른 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어머니의 한 아버지 한 어머니에서 이렇게 나왔다면은 아마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시샘 때문에 그만이 요셉을 버리죠. 형제들이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예가 돼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근데 애굽에서 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이 돼서 그 총리가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흉년이 되니까 애굽에 많은 그 곡식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러 가서 결국은 거기서 요셉이 그들 형제인 것을 알고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부터 데려옵니다. 고센까지. 그때 한 70여 명이 왔어요. 그때 그거 오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400년 후에는 너희를 다시 내가 살던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들이 70여 명이 와서 400년 동안에 엄청난 수요가 불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도 죽고 그 요셉을 알던 왕도 죽고 또 죽고 이런 몇 대가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번성을 하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각할 때는요,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왜? 이들이 엄청나게 번성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옆에 어느 나라하고 연합을 해갖고 오히려 애굽을 치게 되면은 점령될 것 같은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유를 뺐습니다. 그들을 노예를 삼았어요. 그들에게 모든 권리를 뺐고 그들에게 권한을 뺐고 그들에게 재산권도 뺏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벽돌 굽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워낙 그 히브리인들은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축업이 본업이었지만 이제는 벽돌 굽는 것이 본업이 되고 목축업은 사이드로 살살살 자기들끼리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러는 중에 이제 세월은 400년이 갔습니다. 400년이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엄청난 인구로 팽창이 됐고요. 그런 동안에 그들이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그곳에 보내주셔 지도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를 보내서 그 땅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오겠다. 근데 바로는 뭐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기서 드려라. 왜 거기까지 가려고 그랬느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완악함을 알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적을 베풀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어떤 재앙이냐면 첫째 나일강에 피가 변해. 핏빛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나일강이 그 맑은 나일강이 빨개지니까 큰 난리가 났죠. 그들이 상수, 그들이 식수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완악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내려요. 그래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들이 그들에게 쏟아져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바로에게 그렇게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열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꽉 닫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만날 때마다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재앙을 자꾸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금방 쉽게 가면은 그들이 하나님 인도하신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을 지금 훈련하시는 겁니다. 훈련하시는데 이제 9가지 재앙이 다 내렸어요.
근데도 바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때 열 가지 재앙, 열 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가 죽는다는 겁니다. 장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장자를 죽인다고 모세에게 선포하면서 너희 유대민족은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데 빵을 굽는데 이스트를 넣지 말고 그냥 빵을 만들어서 급히 그걸 먹고 떠나라. 고기도 먹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날 아침에 난리가 났죠. 열 번째 장자가 다 죽습니다.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 안 죽었거든요. 왜?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이월된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다 이거예요. 이 문설주에 바른 이 양의 피가 뭡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넘겨준 거예요. 이 죄를 묻는 그러한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걸 그냥 넘긴 겁니다. 왜?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앙이 내리자 애굽의 바로 왕이 어쩔 수 없이 노예들을 보내자. 유대인들을 보내자 하고 그 히브리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양을 잡은 양을 지금 삶아서 그걸 먹고 그리고 이제 떡을 먹고 그러고는 이제 떠납니다. 모든 재산도 가지고 목축도 가지고 그러고는 이스라엘 떠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갈망했던 출애굽이 시작이 됐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내놓고 난 바로는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신이길래, 도대체 이러한 일이 벌어지며, 그리고 또 저들이 간다면은, 지금 국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벽돌을 고서, 스핑크스, 왕의 무덤을 만드는, 왕들의 그 무덤을 만드는 이 차고, 이런 벽돌이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가요, 급히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군대를 모아서, 안 되겠다. 가서 히브리 사람들 다시 붙잡아 와라. 그래서 이제 군대가 추격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지금 가기 위했는데,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그 약속된 땅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앞에 있잖아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인생이 가는 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 가는 곳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런 게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시 애굽의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네가 나가자 그래서 지금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홍해가 있지 않냐? 이거 어떻게 건널 거냐? 배가 있느냐? 군함이 있느냐? 응? 근데 뒤에 지금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다 죽었다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뭘 갖고 있느냐? 모세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것은 그는 지팡이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는 자기 몸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막대기, 제 손에 지금 지팡이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홍해를 향해라. 홍해를 향해서 홍해를 향하라. 하나님은요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갖고 있는 것이 뭐냐고 물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막대기를 내놨어요. 홍해 그것을 이렇게 홍해로 향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집니다. 모세가 갖고 있던 막대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그것을 홍해를 향하라 그랬을 때 하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갈라진 홍해를 보니까 이제는 또 마음이 서늘한 거예요. 저 물이 언제 또 합쳐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벌벌 떨고 있는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들이 그 물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서운 마음으로 건넜지만은 중간쯤 가니까는 그 마음이 가라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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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저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이 저 땅으로 넘어가니까 그때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오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볼 때 이스라엘에 지나갔는데 히브리 사람이 우리라도 못 가겠느냐 하고 질풍같이 막 그 군대가 갑니다. 중간쯤 왔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탁 덮쳐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탁 거기서 죽었죠. 이 광경을 그 유다 사람들이 다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 하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그러나 얼마가 지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가서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아론을 앞세우고 그들이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 송아지를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춤을 추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난리법석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세가 십계명판을 들고 나와서 그 광경을 봅니다. 너무 모세가 속상했어요. 그래서 탁 그걸 깨버립니다. 모세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고 다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예요. 그들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요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걸 못 먹으니까 이게 지금 줄여 죽겠다. 만나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서 불평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그들 앞으로 떨어지게 하고 그 고기를 실컷 먹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기적을 이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또 문제가 생겨지는 게 뭐냐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에 반석을 치게 합니다. 모세도 화가 나요. 그러니까 반석을 화가 나서 칩니다. 반석에서 물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자냐면 그 물을 먹고 거기서 목욕하고 좋다고 하는 또 얼마 있다가서는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뭐냐 하면은 다른 나라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 6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요
물론 광야에 40년을 있으면서 어떻게 떡을 먹일 수 있겠어요? 빵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요리할 것도 하는 부엌도 없겠지만은 그리고 또 그들이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언제 그걸 끌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또 양식은 어디서 농사를 짓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뭐 근데 이게 불평스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오와 시흔과 바산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에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사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한 것은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마음이 체인지되기를, 그들이 애굽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꿔지기를 바라셨지만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합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난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40대 이후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광야의 40년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선에서 들어갔지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셨는데 그러나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다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는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승계하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들어가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냥 땅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전쟁을 해서 그동안에 그곳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그 땅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많아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지쳤기 때문에 그만 그 지역 일부를 그냥 두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끝없는 전쟁이에요. 이 끝없는 전쟁이 되고 맙니다.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연합을 하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바알을 믿는, 알라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고 여기 여호와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면은 다 죽습니다. 불순종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불순종하면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할 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 구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했어요. 역사적인 그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지도자로 세우고 백성들이 그들을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에요. 그리고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역시 이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죠?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을 계시록에 기록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즉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실현되는 겁니다. 새로운 땅, 신천지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쓸데없는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노예가 돼서 이 땅에서 패가망신하고 이 땅에서 자식이 망가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내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